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양국 관계 협력 의지를 담은 한 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우리 시간 23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지 사흘 만에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추가로 풀려난 이들은 이스라엘인 누릿 쿠퍼와 요체베드 리프 시츠로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북한에서 온 신원미상의 4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0.4% 오르면서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등 공산품 위주로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토트넘이 오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풀럼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맨시티를 제치고 리그 선두 자리에 복귀하면서 무패 행진 기록도 9경기까지 늘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담은 한 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정상급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교역과 건설, 에너지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친환경 건설과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44개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측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로 끌고 갔던 미국인 모녀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우리 시간 23일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불어줬습니다. 추가로 풀려난 이들은 이스라엘인 누리 쿠퍼와 요체베드 리프 시츠로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대략 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하마스가 연료 등 구호물품을 공급받고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을 피하기 위해 인질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상 공격의 범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